오늘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친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기원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띠를 동여맨 시민과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100년 전 항일투쟁에 나선 열사들이 걸었던 바로 그 길입니다. 참가자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애국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100년 전에 저희가 운동한 것처럼 재현하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네, 신나게 또 함성 지르면서 만세 운동하겠습니다. 3천여 명의 행렬이 도착한 곳은 제주에서 첫 3.1 만세 운동이 시작된 조천 만세 동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태극기를 흔들며 100년 전 애국 선열들처럼 한 목소리로 독립을 외쳤습니다. 애한독립 만세! 애한독립 만세! 제주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묘지를 찾아 애국 선열의 정신을 되짚어보는 역사 기행도 마련됐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신진회 활동을 통해 항일운동을 펼친 김시숙 선생을 비롯한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함께 기렸습니다. 옛날에 애국자분들이 힘들게 나라를 독립해주셔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목 놓아 독립을 외친 그날의 함성이 울려 퍼진 지 100년. 태극기 물결 속에 3.1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